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최근 에너지 화학 업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분에서는 전기차, 소재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화학 업종에서는 이 화학 기업들이 중국의 코로나 봉쇄 해제와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고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먼저 차홍선 대표님, 자, 아르네 에너지 화학 기업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앞에서도 에코프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테슬라가 이렇게 주목을 받았죠. 테슬라가 주목을 받았고 우리나라에는 예를 들면 뭐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LG 화학의 양극재,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이런 게 영향을 좀, 그러니까 주목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기업으로서는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 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큰 그림에서는 미국은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보면은 이 석유차, 휘발유차, 경유차가 있는데 그 유가가 130달러 가면서 놀랬던 게 미국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계속해서 대항마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기차. 근데 투자자분들은 전기차에 많이 아시는데, 차는 세 축이 있습니다. 네, 석유차가 있어요.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가 한 축이고요. 두 번째 차가 전기차입니다. 전기차가 한 축인데 세 번째 차가 바이오차예요. 미국은 전기차 비중보다는 바이오차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3분지계를 하면서 에너지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게 미국의 전략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전기차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테슬라가 궁금한 게, 테슬라가 지금 이제 1300조 원까지 갔다가 지금 한 850조 원 쪽에서 안착을 하고 있어요. 매출액은 100조인데 1300조면 PSR로 좀 높아요.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대신 또 굉장히 이렇게 안 좋게 보는 투자자들도 있어요. 있는데도 850조 원에서 안착을 하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차는 하나의 유행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가는 거니까 전기차, 바이오차가 각광을 받을 것이다. 바이오차라면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콩, 옥수수에 관련된, 미국이 제일 잘하는 게 바이오 디젤 에탄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은 또 독특한 현상이 지주회사에 대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에코프로라는 게 에코프로 BM을 보유하면서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10조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우리나라 지주회사가 한 200개 됩니다. 국내 200개 되는데 원래 지주회사에 대한 관념은 말입니다. 자회사를 사지 지주회사를 왜 사냐 이런 거예요. 왜 지주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거는 알겠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모든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성장산업은 지주회사가 직접 투자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는데 지주회사라는 게 흔히들 보면은 증여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이런 게 주가가 안 올라갈 만한 요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주회사 200개가 거의 소외되어 있는 형태인데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홀딩스가 치고 나가버린 거예요. 특히 에코프로가 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200개 중에 굉장히 독특한 좋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지주회사들도 가치를 받아야 되는 시기가 들어온 거 아니냐. 중요한 자회사. 그래서 지금 또 일어난 일이 에코프로는 뭡니까? 이 전기차 소재, 양극재잖아요. 양극재인데 보면은 포스코홀딩스는 철광 플러스 리튬 양극재로 이어지는 이런 구조. 철광에서 그다음에 전기차 소재.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화학에서 출발해서 전지라든지 양극재 쪽으로 진출하는 그런 기업들. SK 이노베이션도 동일하고. 그러니까 화학 철강 플러스 전지 소재가 붙어 있는 기업들. 그런데 또 지주회사가 영향을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는 이렇게 에코프로를 보면서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 같은 지주회사 격이 있을까? 보면은 화학 철강 중에서 지주회사를 찾아보면 아까 초창에 보여드렸지만 롯데지주와 제가 볼 때는 효성이, 제가 볼 때는 원래 보면은 그 여러 가지 화학 부문, 그 다음에 캐시카우 지금 보면 64억 명이 일제히 소비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품 가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성장 산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뭐 롯데 그룹 같은 경우 뭡니까? 오늘 이제 삼행 변경이 됐는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라고 일지 머티리얼즈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게 보면은 매출액이 7천억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롯데 정밀하게 샀던 그 솔루스 전단 소재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 지금 5천억 정도가 나와요.
SKC 안에 있는 동박 같은 경우 매출액이 지면지 한 0.8조 원, 한 8천억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동박이 원래 보면은 전지는 4대 소재라잖아, 그죠? 양극재, 음극재 이렇게 분리막 전해액이 있는데 5대 소재라고도 그래요. 동박까지 들어가거든요. 음극재를 싸고 있는 거. 그렇게 따져보면은, 언제 반응을 할까? 그래서 보면은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를 보면서 가장 소외되어 있던 지주회사들, 제가 볼 때 롯데 지주라든지 효성 같은 기업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효성은 보면은 지금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공장 자체를 보면은 지금 확실히 64억이 쓰다 보니까 가동률이 지금 이제 50%에서 뭐 90%까지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효성이 제일 잘하는 거는 지금 수소에 진출했는데 수소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매출액이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탄소 섬유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3천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생수소, 액화수소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홀딩스를 보면서 뭐 롯데지주 효성 관심을 좀 가져도 괜찮겠다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롯데지주와 효성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자, 다음은 강혜경 고문님. 아까 우리 출발할 때요. 이머징 64억 인구가 소비를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64억 인구와 관련한 코로나 상황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롯데지주와 지주와 효성에 대해서도 상황 좀 알아보죠. 네. 그 64억 그 이머징 국가, 중국을 포함한 이머징 국가가 이제 소비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화이자나 모더나의 그 mRNA 백신을 맞은 북미 지역, 그리고 유럽, 그리고 호주, 한국, 일본 이런 국가들은 일찍 이 mRNA 백신을 맞고 코로나에서 일찍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머징 국가들을 보게 되면 약 한 64억 인구가 되는데 주로 그 중국의 4백신을 접종을 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상황은 좀 이머징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좀 더 좀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4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있잖아요. 벗어났고 이제 개방이 됐기 때문에 다른 이머징 국가도 지금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지금 나와 있네요. 여기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모더나 그 접종을 한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회색선으로 나오는 대부분의 지금 이머징 국가가 중국 백신을 맞았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나듯이 이 이머징 국가들, 뭐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베트남 이런 지역들도 공장 가동률도 높아졌고요. 지금 소비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보면 화학과 이제 뭐 관련된 그 기업이죠. 앞서서 이제 얘기 나온 뭐 롯데지주나 효성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은 이 기업들이 신성장 동력으로 미래에 대한 사업으로 바이오를 지금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서 얘기한 바이오 시장 4경원하고도 좀 맞물리는데요. 첫 번째 롯데 지주는 20개의 자회사, 그다음에 49개 손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섹터로 보게 되면은 뭐 화학, 식품, 유통, 서비스,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특히 롯데 바이오로직스, 미국에 진출한 BMS 공장을 인수해서 인력만 해도 약 한 400명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 매출액이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분율 약 한 80%를 롯데 지주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그 CMO 관련한 사업, 바이오에 대한 사업을 롯데지주가 이제 관련돼서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효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 이제 바이오 연료,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비한 대응한 그런 또 다르게 갈 수 있는 바이오 연료. 미국은 지금 전기차보다 바이오 연료로 가는 차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가 높은데 여기에 관련해서 이 효성이 있죠. 바이오 연료와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옥수수에서 추출한 그 섬유를 이용해서 이 스판덱스를 만듭니다. 지금은 100% 이 그 석탄이나 석유에서 뽑아낸 그게 제외한 이 옥수수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기술로 봤었을 때는 전 세계 동향을 봤었을 때 이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얘기한 그 바이오 시장 4경원하고도 이런 대체 바이오 시장하고 맞물리는 이 효성이 가지고 가는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롯데지주와 효성이 바이오 시장에 의욕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